안녕하십니까. 중산동 동아쌤입니다. 둥이 개학 후에 일정표 확인합니다. 학교 끝나면 학교 몇 시까지 하죠, 보통? 아, 2시 반. 월, 화, 는 2시 반. 2시 반에 끝나고 또 월, 화, 는 2시 반. 또 대략. 그 다음에 3시, 나머지는? 그 정도? 바뀌어 바로. 그럼 대략. 대략 짜고 내려가, 이게 대략의 포맷을 만들어줘야 거기에 또 자세하게 짜지. 나머지는 3시야? 수업금만 진교시. 이 정도 되잖아요, 그 학교는. 그죠? 응? 금토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도착 시간은 몇 시예요? 그러면 4시, 4시에 도착하는 경우 요만큼이네요, 그죠? 4시. 4시인데, 이게 애매하긴 해요. 저녁 먹기도 그렇고, 안기도 그렇고. 그러면 10시까지, 10시까지요? 10시 되기 전까지 요만큼? 요만큼 할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밥은 중간에 먹으러 가고? 밥 싸먹으려면 저녁으로 저기 식당 가면 조용하죠? 법원에? 그게 제일 안정적이잖아요. 다양한 주어 나오고. 안 그래? 그러면 저녁을 한 5시 40분쯤 가고, 그죠? 5시 40분이나 50분 가면 한 30분이면 먹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저녁 시간이면, 실제적으로 4시인데 조금 늦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두 과목을 할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 두 과목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몇 과목을 할수 있어요? 7시부터 치면 하나, 둘, 세 과목을 할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 5시간 5교시로 해서 그냥 돌리는 게 낫겠네요. 근데 니네 잘하고 싶으면 숙제는 집에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집에서 몇 시에 자요? 10시. 그러면 9시에서, 9시 반이면 10시면 10시 반 도착하죠? 근데 11시에 자요? 어? 그러면 할게 없네. 그냥 못하겠다, 그럼. 10시 반에 무브해서 이동을 하고, 30분 남은 건데 여기서 책 읽다 자는 것밖에 없겠다. 그쵸?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는 공부를 할 때, 여기서 공부한 거 전체를 옆으로 놓이면 이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보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시간이자. 이게 열 시간이에요, 토요일이. 이것도 대략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숙제하고, 그러다 보면 열 시간이거든요. 그럼 이제 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한 덩어리, 맞아요? 두 덩어리. 여기 일요일 또세 덩어리, 네 덩어리예요. 근데 현재는 주일이랑 토요일, 일요일 다 돌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반절 공부하는 거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70%선은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더 하더라도. 안 그런가요? 어? 그럼 토요일하고 일요일 중에 교회는 언제 나가죠? 일요일 나가죠? 그러면 일요일날 교회 가고, 이만큼 지면 언제부터 공부해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공부해야 돼요. 6시부터. 저녁 먹고 자기 전에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됐나요? 어? 이때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 토요일 날은 공부를 해줘야 돼. 이때 다 쉬니까. 그럼 토요일 날은 6시 전에는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루를 노는 거예요. 여기 놀고, 여기 놀고. 그러면 3분의 1을 공부하는 거예요, 3분의 1. 이해돼요? 70%도 아니고 3분의 1이야. 여기에서 할수 있는 거, 자, 여기서 독서를 하면, 여기서 독서를 하는데, 독서나 이런 건 여쪽에다 넣어야 돼, 다. 쉬는 게 독서거든. 그러니까 독서를 이쪽으로 몰아줘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럼 확보된 시간이 여기, 그쵸?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응?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책 나가면서, 내가 나가는 거에서, 영어는 뭐 나가요? 수학 나가죠, 수학. 오자마자 이거 수학 교과서만. 수학 교과서든 문제지든, 교과서든, 문제집이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시험 보듯이 문제집을 풀어야 돼. 수학부터 시작해야 돼, 항상. 이제 수학 교과서를 풀든 문제집 풀든 틀린 건 언제 하냐면, 가기 전에 1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시작해서 수학으로 끝내야 돼. 이게 틀린 문제를 다시 풀든지, 출문 문제를 보든지, 출문 문제를 공부하든지, 출문 문제를 보든지 해야 돼. 이해되세요? 수학 교과서 문제집 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한다고요? 천일문 있죠, 천일문. 그럼 수학 교과서 풀고, 천일문 인강을 하면 돼요, 이때. 인강 받으면서 계속 써야지. 그러면 수학하고, 천일문 인강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와서는 졸려요. 졸리면 뭐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세 과목이잖아요. 밥 먹고 와서 하나, 세 과목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수학하고 수학했는데 천일문 인강했으면 여기는 뭐예요? 한자 쓰기? 한자 많이 쓸수록 나중에 고등학교 선행돼요. 어? 한자 쓰기 무한으로 한번 해보세요. 6개월 동안. 왜 그럼 기반이 돼야 되는데 기반이 없으니까 단어 맨날 물어보고 그러면 난리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게 국영수를 한번 한 거예요. 국영수를. 그 다음에 이 두 개 중에 뭐 할 거예요? 넌 뭐 하고 싶어? 책 교재 갖고 있는 거에서 수학 교과서 문제지 천일문 인강 여긴 한자 쓰기 그럼 여긴 뭐 할 거야? 학교에서 배운 거 그날 하루에 한 과목 복습을 하는 건 요때 복습 복습을 하던 학교에서 배울 예습을 하던 예습 복습 과목 상관없는데 하루에 한 과목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습을 집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토요일날. 그럼 토요일날 여기서 내 생각에는 이 6시까지는 토요일날 해야 돼요. 여기서 와갖고 아침부터. 그래서 토요일날은 중점적으로 뭐 하는 날이에요? 학교 예습 복습하는 날. 예습 복습만 해요. 학교 생활 따라가는 걸 연습을 해야 되니까. 됐어요? 그러면 수학 교육, 천인강, 한자 쓰기, 복습 예습 이거 한 과목밖에 못하죠? 부족한 걸 여기서 다 모아서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예요? 요 예습 복습하고 점심 먹고는 뭐 해요? 점심 먹고는 숙제도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원래는 숙제를 이쯤에 하면 좋거든, 이쯤에. 이제 놀 때. 에? 그러니까 숙제를 해서, 숙제를 하는데 이게 진짜 진심으로 공부는 아니거든, 실제로. 숙제 이때 하려, 이 B에 하려, 요 A 공부할 때 하려. 니네, 어떻게 하려? 공부할 때 숙제 하려? 그럼 이때 숙제를 해요, 숙제. 예습 복습하고 숙제까지 합니다. 복습 예습을 하루에 한 과목을 해야 돼. 어려운 과목 놓치지 않게. 그럼 또 한 시간 뭐 남았어요? 여기서 수학 인강 봅니다. 자, 수학 인강 노트 정리했죠? 여기 문제 풀이 했죠? 문제 풀이하고 여기 인강 보고 여기는 뭐 했어요? 틀린 거 공부하라고 인강 공부하고 수학 문제 잘한 거 외우든지 노트 정리하든지. 그러면 천일문하고 한자쓰기하고 수학인강하고 수학하고 수학이 너무 많은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수학은 3년 걸립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야 돼요? 수학으로 시작해서 분명히 여기는 뭐라고요? 수학으로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예습복습이에요. 이것도 뭐라고요? 수학으로 시작하고 여기 사이에 뭐 한가 하고 수학으로 끝내고. 됐어요? 그러면 계약하고 목적은 뭐냐? 자, 1. 수학 교과서, 수학 문제집 풀기. 그래서 모르는 게 나오면 3번 이상 풀어본 다음에 이 목표 A4에다 쓰면 되죠. 문제도 쓰고 해설도 쓰고 왜 모르는지 쓰고. 그럼 이걸 다 설명해 줄게요. 한 문제씩. 됐어요? 쉬운 거는 교재에다 풀면 되지만 두 번째는 천일문 인강 요거를 계속 해갖고 요거 기초죠 지금 이거 끝내고 다음 단계도 또 있죠 아 이거 무한으로 나가기 단어를 설명 조금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천일문 인강으로 계속 독해하면서 빠르게 나가요 반복하지 말고 근데 이 천일문 인강도 여러 번 보라고 했죠 이것도 여러 번 보라고 했죠 여러 번 보고 단계를 넓어가야 쉬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은 뭐라고요 한자 쓰기 무한 한자 쓰기 자, 두 분이 여태까지 방학 동안 하거나 뭔가를 한 걸 봤는데 누적 기록부 써요. 쓴 다음에 이걸 개선한 거를 자기가 쓴 거에다가 추가로 빨간색이나 이런 걸로 자기가 개선할 점을 자기가 찾아야 되거든요.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이게 쓴 게 없어요. 그거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 누적 기록부를 사인 받는 걸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부모님한테 사인을 받으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 계약하면서 즐겁게 지내요. 그런데 요게 금통인데 자유학기제 하면 어디도 가게 돼서 늦어요, 늦어요. 그럼 문자만 보내면 돼요. 아무 탓이 안 할게. 기반을 만들어야 돼요, 수학. 수학, 영어, 한자 쓰기. 단어 외우라고 그랬어요? 천일문 문장 나가라고 했어요? 수학 뭐라고 했어요? 최대한 자기가 보고, 여기 영상 보기 하는 거에 동화쌤 찍어놓은 인강 영상 다 해서 먼저 중3권은 뭐라고요?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내가 찍은 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해되죠, 좀. 어?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계속 듣고만 있어도 이해되죠? 어? 이해된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뭐 속도가 빨라져요. 어? 이거는 솔직히 겨울방학 때 나가도 돼요. 한 학기 동안 이해한다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고1 것도 공식이 있죠. 볼 수 있는 건 다 봐요. 이해되세요? 아, 공식 이해하고. 한자 쓰기는 최대한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 자,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기서 숙제를 하는 건 좋지만, 숙제를 좀 하는 건 좋지만, 여기는 예습복습을 하는 거고, 독서는 여기서, 여기서, 여기 하고, 자기 전에 독서하라고. 자기 전에. 좀 독서하다가 자더라도. 다른 거 하지 말고 자다가 자고 전에 복사하라고. 그 다음에도 충분히 보장됐죠? 왜? 토요일 언제부터? 토요일 6시부터 일요일 6시까지는 뭐라고요? 24시간이나 노는 시간 줬죠? 밤새서 안장 놀든지 능력되면. 됐어요? 질문. 이대로 짜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에서 조금 조금씩 자기가 변형시켜서 짜는데, 그럼 여기 시간에 뭐 하면 될까요? 이렇게 만약 빈 시간이 있으면 이때 책 읽어요. 이때 책 읽고. 이때 책 읽어도 돼요. 공부가 안 되면 책 읽어도 돼요. 근데 우선순위는 읽어라고. 됐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 수학 진도를 본인이 나가려고 의지를 가져야 되고, 이 천일문을 본인이 나가려고 의지를, 이것도 본인이 나가려고 의지를 가져야 돼. 이거 한자 쓰기 해갖고 일주일 동안 두 장 썼어요. 그래서 뭐라고 안 해요. 본인 삶이야. 왜 나한테 그래? 네? 나는 최적으로 공부를 니네 잘할 수 있는 바탕으로, 니네 스트레스 안 받고 니네가 원하는 직업 가지기에 자연스럽게 가지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실력 있는 사람으로 가질 수 있게 있는 방법으로 틀을 딱 얘기를 해주는데 본인이 천천히 하겠다. 그럼 본인 선택이야. 나는 그러건데 내 아들한테도 하지 좀 하지 말라고. 어? 언제나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겠지. 고생하든 뭐하다. 알겠어요? 학습 누적 기록보다 뭐라고요? 개선서 본인이 써야 돼요? 다 됐나요? 그러면 일정 다 됐어요, 이렇게. 자, 토요일날 뭐라고요? 아침 10시부터, 10시? 아,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부터. 5시쯤 끝날 거야, 아마. 어쨌든 5시, 4시 내가 끝내줄 거예요. 어? 아무리 빠르게 해도 3시 전에는 안 끝내요. 9시에서 3시. 근데 6시 55분, 5시 55분까지 생각을 해요. 55시 50분까지. 요게 기준이에요. 늦나요? 아, 빨간 날도 없어요. 그 다음에 추석은 물어보세요. 여기 와서 공부할 건지 미리. 공짜예요. 추석 특강이 공짜인데 니네가 나온다고 약속했는데 안 나오면 3만원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못 나올 것 같으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세요. 어? 근데 나온다고 했으면 안 나오면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도 3만원 벌금. 왜? 고등학생 받아가지고 그때 시험 보게 하고 컨설팅 하는데 니네 나오면 자리를 걔네들 못 주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다 됐나요? 질문 있어요? 자, 지금 방학 동안에 이거 수학 교과서도 좀 나가놨고 천일권도 나가놓고 한자 쓰기도 나가놨기 때문에, 인강도 봐왔기 때문에 익숙하죠 이게? 근데 보세요. 방학 동안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요것만 하면 할만하겠죠? 그러니까 주말에 안 하면 요때 이렇게 방학 동안에 공부했는데 이거 어때요? 아!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 뭐 보냐면 동화쌤 수업 듣는 법. 이렇게 인터넷 치면 수업 듣는 법이 있거든요. 그거 노트 필기하세요. 오늘 미션이에요. 뭐라고요? 동화쌤 수업 듣는 법. 왜? 아니 학교 수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다 달릴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듣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